무속인도 사람이다. 오마이 TV 사랑합니다. 구독해 주세요. 어렵게도 어려운 길이에요. 예. 저는요, 그래서 저는 나 죽어서도 무당된다고 그랬어. 나대로 끝내야지. 나대 이 무숙인의 집에는 대를 이은다고 그런데 저도 겁납니다. 예, 진짜 겁이 나요. 예. 불심이 강하고 참 자손을 둘라고 산에 가서 공을 들이고 칠성당에서 빌고 다 우리 제자는 천명, 천지 신명줄 잡고 내려오고 와서 참 영의 제자는 신의 제자고 신의 제자는 영의 제자라고 합니다. 다 신령님을 의지를 하고 열두는 신령님과 열두는 선생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끄는 우리 나가는 제자들이지. 응? 뭐가 이렇게 영특하고 뭐가 이렇게 잘났겠습니까? 응?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 평등하고 똑같은 것이지. 안 그렇습니까? 참 저도 이 글을 가면서 전 눈 피눈물 돌렸었고 내가 무속인이 안 되고 나 혼자 그냥 이 가정을 살았다면 아마 이 가정 깨졌을 거야. 혼자 살았을 거예요 아마. 그러나 저 천지신명의 원력으로 제가 뒤늦게 무당이 돼서 늦게 됐습니다. 신은 일찍 왔으나 신명은 일찍 왔으나 그 신명을 다 눌러놓고 살자니까 저한테 재물이 많이 나갔어요. 예, 금전이 나가고 사업을 우리 대주님이 양짝으로 불리면서 직원들 한 100명이 돼가지고 했어도 그 사업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우리가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사실 연말에 계산을 딱 하고 보면 나갈 돈이 너무나 많았어요. 남들 하는 말과 우리 사는 우리 가정가는 100%가 틀렸습니다. 그런데 우연자연히 제가 많이 아팠어요. 남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아파가지고 참 병원에 큰 병원에 갔으니 교수님 하는 말씀이 당신이 남편이냐고 당신은 남편 아니라고 이 정도가 됐는데 어찌 사람을 이렇게 놓냐고 입원시키래요. 저는 입원한다고 그랬습니다. 나 미친년 소리 들었어요. 그래서 사람이 새콤하게 팍 둘러쌌어요. 금방 병원이니까 울면서 나 입원 안 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참 어이가 없잖아요. 완전히 반 이렇게 보가지고 이렇게 배도 나고 이게 아무도 몰라 뒤태만 나지 앞에 보면 제가 아닐 정도로 내 신병이죠. 그래서 참 우리 아저씨가 결코 나오면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 그래. 나는 병원에 입원 안 한다고 그랬어요. 저기를 알키면서 저 대문을 알키면서 깃발 꼽은 집을 저 집으로 간다고 그랬어. 근데 밥도 물도 못 먹고 2주라는 생활을 먹기만 먹으면 다 쏟는 거 토하고 막 아래로 싸서 그러니까만 사람이 3일만 굶어도 허기 가지고 되는데 2주라는 생활을 그런 생활을 하고 우리 남편이 절 살렸죠, 그죠? 그래 그 집 가니까 일을 구술하래요.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.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제가 나섰어요. 그 보선님 말대로 일을 하고 나섰습니다. 멀쩡해졌었어요.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해서 왔습니다.